이 사주는 관살혼잡 사주입니다. 관살혼잡 사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를 하죠. 관살혼잡이. 예. 뭐 물론 나쁜 거 맞습니다. 안, 좋지 않은 거 맞습니다. 관살혼잡이. 자, 그럼 또 여자 사주 관살혼잡이면 무조건 음란하다고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또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 가끔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고 나면 막 유튜브에 자기 사주가 올라가면 어떨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거는 올려서 그분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지 않고 올린 적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기는 거의 없고요. 예. 또 제가 올린 사주들 중에서는 제 가까우게 알고 있는 사람들. 제가 올려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위주로 올리고, 예, 또 반드시 올릴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올릴 때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사주 좀 동영상 올려도 되겠느냐 해서 오케이 하면 제가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올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동영상 좀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다면 가끔 자기 사주 궁금하면 선생님 설명 듣고 싶다 이거지. 동영상에 뭐 자기 이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모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주만 설명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역시 선생님 제 사주 동영상 올려주세요. 제가 시간 날 때 선생님 뭐 설명 들었지만 상담하면서 설명 들었지만 가끔 들어가서 볼게요 해서 이렇게 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동영상을 뭐 이렇게 올린다는 데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동영상 상담하고 나서 본인한테 양해 구하지 않고 올린다 올리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 또 반드시 또 어떤 분들은 상담하시고 나서 저한테 동영상 올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안 하셔도요. 안 하셔도 제가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올리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사주는 일단 격이 뭔가를 알고 들어가도록 해보죠. 자, 진술 중요는 잡기울이기 때문에 미중 잡기울 잡는 것은 항상 제가 강조하죠. 정 을, 기가 있고, 병, 갑, 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잡는데, 봉기가 1번, 여기가 2번, 중기가 3번, 4번, 5번, 6번 순서로 잡는다. 항상 봉기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투관된 것 중에서 강한 걸 잡는다. 이게 여러분들이 원칙이에요. 이 순서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정해놓은 것이지 무조건 이 순서를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잡아야 됩니다. 자, 이 사주는 미중 봉기 기토가 투건대가 올라가지고 격은 편재 격이 된다. 이렇게 현재격의 성격 요인, 박격 요인을 따지기 전에, 이 사주는 정관과 편관이, 이게 정관이죠? 이 편관이 사주 천간에 혼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가 간살 혼잡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간살 혼잡. 간사 혼잡을 판단하는 방법은 지지 간사 혼잡은 간사 혼잡으로 보지 마라. 간사 혼잡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지는. 왜 그러냐면은 물론 간사 혼잡이라고 용어를 붙인다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지지는 뭐예요? 엄이라고 그랬어. 엄량에서 엄이면서 뭐 한다?
정하다 그랬습니다. 고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사 혼잡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거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지까지 다 관상 혼잡을 따진다면은 수일간에 임계수가 관상 혼잡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진술충미라는 지지가 토만 4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일간은 관상 혼잡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간이 수일간이에요. 임계수가. 지지의 진술충미가 많아지면 관상 혼잡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만으로 관상 혼잡을 논하면 안 된다. 그럼 언제 논해야 되느냐? 성간에서 관상 혼잡을 따진다 이거예요. 따진다. 그럼 지지와의 관계에서 굳이 따져야 된다면 월지와 성간과의 관계 관계는 관상 혼잡을 따진다. 우리가 정관격에서 월지가 정관이면 정관을 남기라고 했어요. 월지가 정관이면 정관을 남기고 월지가 편관이면 정관을 남겨도 괜찮고 편관을 남겨도 괜찮다고 했는데 월지가 정관인 경우에는 월지 위주로 따져라. 이것이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관상 혼잡 사주는 그럼 특징이 어떻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정관은 어디에 병원하냐? 임금이다. 지존에다 딱 지존. 이거는 나의 임금이네. 즉, 우리나라. 자, 평가는 적군의 임금이에요. 우리나라를 침공하러 들어와서 이 나라에 임금이 둘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임금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네. 일개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둘이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임금이 둘이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가 싸워서 결판이 나가야 돼. 누가 죽든지 하나로서 한쪽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관살 혼잡 사주는 뭐냐? 혼잡이 정리되지 않으면 항상 인생이 전쟁 중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 임금과 적군의 임금이 한 이 땅에 동시에 존재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임금이 적군의 임금을 물리치든지 적군의 임금이 우리나라 임금을 물리치든지 해서 하나로서 결론이 나야 나라가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나라가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평화가 아닌 인생이 전쟁통에 있는 것과 똑같이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사주는 여자 사주지만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남자나 여자나 관상 혼잡 사주는 인생이 고달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운을 볼 때 그러면 언제가 좋냐? 정관으로 정리되든지 편관으로 정리되든지 한쪽으로 정리될 때가 그때가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어찌됐든 격을 떠나서 이 관상 혼잡 사주는 격을 떠나서 무조건 격이 성격되냐 파격되냐를 떠나서 무조건 혼잡이 정리될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심지어 편간을 용신하는 양인격에서도 관상 혼잡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상 혼잡을 정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관상 혼잡을 또 하나 봐야 될 게 또 있어요. 이게 뭐냐, 일반적으로 정관과 편간이 혼잡된 것도 관상 혼잡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중살. 이거는 편간이 두 개예요. 자, 편간이 두 개가 나타나면 인생이 고달픈데, 이것도 역시 편간 하나를 제거해.
제거할 때. 평강 하나를 정리할 때가 평화기다. 즉 말하자면 좋은 운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운을 보는 방법은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기억을 떠나서 지금 그럼 현재 기억의 성격용이 파격용이를 제가 왜 얘기를 안 하냐면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간사분잡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따질 이유도 없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주를 간사분잡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을목이 일간인 미토에 통근하고 진토에 통근하고 해수에 통근해서 그나마 일간이 약한 편은 아닙니다. 약한 편은 아닙니다. 이런 간사분잡 사주는요, 일간이 강하지 않으면 더 고달퍼요. 더 힘들다. 그래서 간사분잡이 되려면, 이왕 되려면, 신강해야만이 좀 더 버텨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주는 그러면, 이렇게 을경 합을 하니까 간사분잡이 정리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이 경금하고 합을 하려니까 신금이 자기를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합이 안 돼. 합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경금이 여기 하나 더 있어도 합이 안 됩니다. 그건 이유는 뭐냐? 이 을목이 누구하고 합을 하겠냐, 이거?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합이 잘 안 된다. 자, 간사혼잡, 여자 간사혼잡 사주는 거의 이혼합니다. 그 여자 이혼의 조건, 이혼하는 유형, 제가 20가지 유형을 이미 동영상에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그 보시면, 여자 간사혼잡 사주 이혼의 조건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주도 역시 이혼했습니다. 이 사주는 이혼의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간사혼잡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일지궁이 상관이다. 일지궁이, 여자 사주의 일지궁이 상관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또 이혼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일지궁이라는 것은 여자한테 일지궁, 남자한테 일지궁이라는 것은 배우자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배우자 자리에 결국은 여자 사주의 배우자 자리에는 관살이 들어와야 남편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온 건데 이런 경우는 상관이 결국은 관살을 밀어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을사 입주는 상관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자, 우리가 여기서 과거에서 현재로 와서 미래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신금이 첫 남편이에요. 여기 있는 이 경금이 두 번째 남편입니다. 자, 제가 이 사주를 강조하면서 당신은 첫 번째 남편은 당신을 무지하게 힘들게 한다. 맞습니다. 이유는 뭘까? 같은 편간이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재생살까지 하고 있어요. 재생살. 재성이 오히려 편간을 도와준다. 그러면 편간만 있을 때하고 편간이 재생살을 할 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편간과 정간의 차이는 정간은 일간을 똑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리드하고 그리고 일간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편간은 일방적으로 일간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편간만 있을 때는 쉽게 가면 주먹으로 두들겨 패는데 재생살하는 경우에는 재성이 바로 옆에서 재생살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가지고 두들겨 팬다. 즉 주먹을 패다가 이제는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 재생살 사주도 이혼의 조건에 들어있습니다. 왜 이혼할까요? 남편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혼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혼했다. 자, 그러면 이 재생살하고 있는 이 기토의 역할은 뭐냐? 이 기토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제가 얘기하죠. 과거에는 여기가 조부목, 부모, 나와 배우자, 자식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면
자주 감명이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자리를 부모로 가라, 부모.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3대가 같이 살던 시대에는 저게 조부모, 부모, 나와, 그 다음에 내 자식이, 거의 3, 4대가 같이 살았을 때는 그 논리가 맞는데, 지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역할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거의 내 영역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모로 가라. 그러면 월은 뭘로 볼 것이냐? 월은 그 사람의 태어난 환경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나와 배우자다. 여기서는 자식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부모 자리에서, 여기가 아버지, 부모로 볼 때, 여기가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역할은 을목의 통로처럼 만들어졌어요. 예. 진짜 어머니의 역할, 정인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게 자리에서. 어머니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재생사라고 평간을 도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가 자기 얼굴, 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렸어요. 아버지가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아버지는 이 사람의 인생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자, 환경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서기 때문에 환경은 좋지 못합니다. 누구나 편관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갑목, 을목은 일간이 좀 전쟁에서도 좀 강해지는 쪽이니까 그래도 내가 그릇대로 지나왔는데 제일 좋은 시절은 언제냐? 이 병화가 와서 편관을 묶고 합살, 이런 경우를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 합살 유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간을 합하고 정간을 남겼다 이거예요. 정간을 남겼다. 그래서 이때가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합살되고 하니까 이때 이 정간을 다시 만납니다. 이혼을 이미 하고 이때 새로운 남편감을 만나는데 이 남편은 굉장히 진짜 정간 같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는 안 좋은 사람 만나지만 두 번째 남자는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대운에는 이게 천을기인이 들어왔는데요. 천을기인이 일지공하고 합을 하면 천을기인이 자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진토하고 합을 해서 남에게 되어버리면 천을기인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건강 조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건강 조심. 천을 기인이 합거되어버렸다. 나를 도와주러 왔다가 오히려 붙들려버렸어요. 나를 도와주러 왔다가 붙들려서 딴 집에 가버렸어요. 천을 기인이. 자, 그럼 또 언제 좋은 운이 오느냐? 정대운에 정화가 와서 이 신금을 정리할 때, 이때 또 좋은 운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어요.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내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언제 운이라는 게 이 사람의 운은 축대운으로 내려가면 이 해대운에도 괜찮았어요. 해대운이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고 해대운에 사회충을 해서 일찍 공항 충을 하고 들어왔어요. 충을 하고 들어오면 이 경금, 신금이 오로지 사화에만 통근하고 있는데 자기 통근처가 흔들려서 그래도 좀 전쟁이 휴전 상태에 비슷하게 소강 상태에 비슷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때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축토가 들어오면 이 사주는 정대운까지가 60세 본인 음력 생일까지가 정대운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까지가 하이라이트고 그 뒤부터는 이제 좋지 않은 운으로 흘러간다. 축대운에는 경금의 통근처, 그 다음에 신금의 통근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운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아까운 병신년 정유년 그쵸? 병신년도 괜찮아요. 병신도 정화가 있는데 이 병화가 다시 와서 신금을 묶어주니까 이때도 관살원장이 정리됩니다. 그러나 이때 병신년에는 건강은 안 좋아집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일지궁하고 일지궁은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환경이에요. 일지라는 배우자 일지궁은 배우자도 해당이 되지만 현재 내가 처해지는 환경도 일지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신 형사를 만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형사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때 뭐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굉장히 부상을 했다 그래요. 이때 자 그러면 정유년은 정화가 들어와서 이때도 괜찮거든요. 괜찮기는 하지만 이 지금 유금이 들어와가지고 사화하고 일지궁하고 하면서 또 이 관살이 강해지게 하는데 그래도 대운에서 계속 이 신금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긴 해도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썩 한 세우는 지지하고 합의되거나 충이 되는 위주로 보고 거의 천간 위주로 봅니다만은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는 좋았어요. 근데 하반기에 이제 주인이 이제 음식 장사를 하는데 주인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소강 상태로 들어왔어요. 그런 게 이 유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주는 그 다음에 무술년 무술기해로 가게 되면 일단 대운에서 무술기해년까지는 정화에 이 대운 정화의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무술기해년에는 재성운이기 때문에 이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술기해년이 지나가면 당신은 이제 인생이 거의 이제 좋은 운은 다 갔다. 좋은 운은 다 대운에서 좋은 운은 다 갔기 때문에 세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세운은 뜨문뜨문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때까지 돈 벌고 이때까지 잘 벌어서 이제 나이도 60 넘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에 투자하지 말고 그걸 잘 관리해서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하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관살원잡은 남자 관살원잡이든 여자 관살원잡이든 간에 관살원잡이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게 제일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음란하냐 안하냐의 차이를 따지면 안 돼요. 음란하냐 안하냐의 차이는 여자가 도화살이 강하거나 할 때 혹은 여자가 수가 왕성하면서 도화살이 강한 사람들은 대단히 좀 음란한 경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음란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주는 자수가 도화인데 계작 해묘미생은 자수가 도화예요. 자수가 도화면 정간 계수도 도화. 이게 있을 때는 여기 해수도 도화, 임수도 도화인데 이 사주는 사주에 자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 해수는 도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인신사회가 많잖아요. 인신사회가 두 개, 진술충미가 두 개인데 지지에서 인신사회가 많은 사람들은 작은 편이 아니죠. 인신 한 개가 있기도 드문데 두 개 이상 되는 사람들은 해외 생활을 잘 하게 된다. 인신사회가 역마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일본에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지가 진술충미 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학문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도 좀 강한 축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주 공부를 나름대로 좀 많이 했어요. 했는데 정확하게 자기 사주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고 나서 선생님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하고 갔어요. 속이 시원합니다. 정확하게 내 사주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제가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마워하시면서 갔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간사혼잡 사주, 여자 간사혼잡 사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나중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남자 간사혼잡 사주도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자 간사혼잡 사주든 남자 간사혼잡 사주든 간사혼잡이 정리되어야만이 좋은 운이지, 그 안에는 그 사람은 항상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 한 가지. 자, 여기서 정화로 오면 경금도 건드리고 신금도 건드리는데 둘 다 그럼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거는 확실하게 병화가 신금을 묶었기 때문에 하나만 그 정리가 된 건데, 정화로 온 걸 가지고 왜 정리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뭘 정리했느냐? 정화와 신금의 사이는 충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을 이제 이게 충을 하면 이거 합을 하거든요. 이거 병화가 와서 신금을 건드리면 합을 하거든요. 을경합에서는 정화가 을경합을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예, 간사혼잡이 둘 다 정관도 건드리고 편관도 제거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 하나만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런 경우에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공부할 때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아 합을 하거나 아니면 예, 관살과 충극하러 왔을 때 하나 충극을 할 때는 하나만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 만약에 정해라고 치면 이거는 완전히 간사 문제가 정리된 거예요. 정화가 신금을 건드리고 신금을 눌러주고 을경합을 하게끔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식상이 가까운 쪽이 정리됐다. 사주 원국에서는 가까운 쪽이 정리됐다고 보시면 되고, 운에서 오는 것은 위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충하는 것이 정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